원유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제 유가가 연일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Put as much as 75 million barrels into the reserves themselves. 국제 유가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1달러 선까지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원유 가격을 추종하는 ETF로 알려진 금융상품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과 뭔가 마찰과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또 삼성자산운용 쪽의 반론과 해명도 함께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금융시장에서 제일 변동성이 큰 자산 하면 아마 원유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원유라는 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은 아니었는데 아마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변동성이 커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불대에서는 뭐 1, 2불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게 1, 20%로 커지니까 아무튼 이렇게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최근에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원유 가격을 추종하는 ETF로 알려진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이라고 하는 금융상품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과 뭔가 마찰과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또 삼성자산운용 쪽의 반론과 해명도 함께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양쪽의 시간 관계상 저희가 따로따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투자자분 중에 두 분을 오셨는데요. 정형찬님, 또 한 분은 황정우님. 방송 중에는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라고 하는 ETF는 원유 선물, 즉 원유 가격이죠. 원유는 예, 예. 대부분 다 선물로 거래되니까 예. 원유 가격을 추종하는 ETF였는데 원유 선물 가격이라는 건 뭐 최근으로 생각하면 6월물도 있고 7월물도 있고 8월물도 있고 9월물도 있고 다양하죠. 평소에는 뭐 6월물이나 9월물이나 12월물이나 뭐 그 가격이 그 가격이라서 예. 그 안에 뭘 담느냐도 큰 이슈도 아니었고 예. 대개는 그래서 거래도 많은 최근월물 지금부터 예. 제일 가까운 만기일이 적용되는 그 선물들을 ETF들이 주로 담고 그게 유가를 따라가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투자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 왔는데 최근에는 유가가 급락한 후에 앞으로의 유가 전망이 다양하다 보니까 최근 월물과 그보다 더 만기가 뒤에 있는 월물들의 가격 차가 굉장히 커서 예. 뭘 담고 추종하느냐에 따라서 ETF의 가격도 많이 움직이고 예. 뭐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런데 주장하시는 바로는 삼성자산운용이 가장 최근 월물인 6월물을 담아서 그 유가를 추종하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투자자들에게 공지 없이 스스로 그거를 7월물이나 9월물이나 다른 걸로 교체해서 투자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라지도록 만들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아, 예. 얼핏 정리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예. 보충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6월물이었나요? 네, 6월물이죠. 6월물이 예. 1달러 선으로 떨어졌죠. 아, 11달러까지 떨어졌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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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최저가라고 보고 진입을 했는데 그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 22일 날 밤에 네. 무단으로 6월물을 팔고 7월물을 사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은 네, 투자 설명서에도 네. 그런 점이 이제 안 나와 있었고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기간을 변경해서 또한 예고도 없이 임의대로 이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롤오버를 했다는 거죠. 4월 22일에 네. 그 당시에 유가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던 가장 많이 거래되는 최근 월물은 네. 6월물인데 예, 6월물이죠. 6월물이 처음에 거래되기 시작할 때는 20몇 불로 시작했습니다만 28불 정도 네. 예. 갑자기 떨어졌죠. 예, 갑자기 그래서 떨어졌죠. 10불 언저리까지 떨어지던 밤이었다. 예, 예. 네. 황정우님께서는 예. 이미 코덱스 WTI 이 예. ETF를 사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물 롤오버가 끝났던 14일 날, 그러니까 네. 13일 날 롤오버가 끝났고 저희가 보통 원유 투자를 많이 해봤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유값이 20달러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등할 거라고, 반등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예. 20달러 선에서 많이 진입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당황스럽게도 이제 수요라든가 저장고 문제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계속 더 떨어져서 네. 이제 10불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6월 물이. 예, 6월 물이. 예.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 흔한 말로 물타기라고 그러죠. 이제 더 추가 매수를 하게 되고 분할 매수를 하게 되고 네. 이제 실제로도 아예 신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면은 앞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반등을 노리고. 반등을 노리고 추가 네. 진입을 했던 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덱스 상품 자체가 그 당시에 8천억대 상품이었으니까. 8천억이라는 건 무슨 숫자죠? 사람들이 투자한 투자 금액이. 이 ETF라고 하는 네. 게 쉽게 말하면 원유에 투자하려면 네. 그냥 원유 선물을 본인들이 각자 미국 거 하면 되는데 네. 그거 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네.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 네. 우리가 대신 그 심부름 해드릴게요. 그렇죠. 조금 수수료 주세요. 네. 한 펀 그게 한 그렇게 하는 ETF죠. 그렇죠. 그걸 투자를 하셨는데 네. 4월 22일 날 네. 밤에 유가가 네. 10불 정도까지로 네. 떨어졌던 그날 네. 네. 삼성자산운용은 담고 있는 ETF에 그 전까지는 6월물을 네. 대부분 다 갖고 80% 담고 80%를 네. 6월물 담고 있었다. 나머지는 미국의 ETF를 담고 있었고 그렇죠. 네. 미국의 ETF도 6월물을 담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6월물이 100%였던 상황이었다가 예. 22일 밤에 예. 삼성자산운용은 그거를 전부 버리고 7월물로 이제 예, 7월물도 담고 예, 8월물도 담고 예, 9월물도 담고 9월물도 담고 예. 그렇게 하면서 6월물은 상당 부분 줄였겠네요. 그렇죠. 30%대로 이제 줄어들었죠. 그러는 바람에 이른바 그 6월물을 따라가는 ETF에서 네. 다른 상품이 돼버린 전혀 다른 상품이 돼버렸다. 네. 그래서 무슨 피해가 생겼어요? 차트에 보시면은 21일, 22일까지 유가가 하락하면서 저희 상품 가격이 계속 똑같이 추세를 따라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가치로 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전날까지는 네. 네. 22일 딱 이후로 보시면은 실제 가치하고 저희 펀드 가치하고 이제 유가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네. 그럼 22일이나 뭐 21일이나 뭐 20일이나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 이 내려갈 때 하락할 때는 이 6월물로 하락분을 맞이하고 내릴 건 다 내리고 이제 6월물이 올라갈 때는 네. 이제 7월물, 8월물, 9월물이 그 물건으로 이제 상승분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제 선물이나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예,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손상된 가치로 이제 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6월물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으면 네, 그대로 반등도 많이 해서 네. ETF 가격이 올랐을 텐데 네. 그날 하필이면 7월물, 9월물 다른 걸로 바꾸는 바람에 네. 그 다음 날부터는 7월물, 8월물, 9월물은 오르기는 올랐어도 네. 별로 안 올랐다. 거죠. 예. 왜 그렇게 함부로 바꿨냐 그 말이군요. 그렇죠. 저희가 산 건 6월물인데 네. 저희한테 배달 온 거는 9월물이 배달이 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택배를 시켰는데 내일 와야 될 택배가 석 달 후에 갖다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지금. 전혀 다른 예. 기대했던 전혀 다른 상품이 들어 있었다. 예.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자주 있지 않은 일은 맞는데 처음 있는 일. 예. 과거에도 이렇게 예. 있지는 않았는데 예. 미국에 있는 그 똑같이 미국에서도 예. ETF 상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USO라고 하는 똑같이 유가를 따라가는 예, 예. 미국인들한테 주로 인기 있는 ETF, 예. 유가 ETF 여기도 6월물을 가득 담고 있다가 예. 바꿨다. 네. 그러니까 우리만 이런 거는 아니다. 예. 라는 설명은 하더군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뭔가 이해해 네. 주실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USO 같은 경우는 사전 네. 공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6월물을 갈아타겠다라는 사전 공시를 했고 네. 그럼 투자자가 판단을 하겠죠. 6월물로 갈아타게 되면은 내가 피해만 보고 올라갈 그 부분이 손실이 적기 때문에 손절 처리를 하던가 어떤 이제 다른 투자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신호를 이거 들고 있으면 반등을 예. 노리더라도 난 반등은 못 먹겠다라는 예. 걸 예. 사전에만 알려줬으면 예. 알 수 있을 것이다. 예. 저희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분할 매수 하면은 그 사전이 예. 어느 정도로 보통 사전으로 알려줬나요? USO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 정도라고 2-3일 정도 보통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혹시라도 6월물 선물이 유가가 급반등하더라도 예. 이제 우린 바꿀 거니까 예. 여러분들은 급반등에 동참은 못하십니다. 예. 물론 급락을 할 때 급락을 좀 덜 할 수도 있고 예. 우리가 판단은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버스로 생각하면 노선이 좀 바뀌었으니 예. 내리실 분 내리시고 예. 타실 분 타세요 그 말한 그렇죠. 거군요. 예. 그거를 최소한 미리 이야기를 해줬으면 어떻게 대처라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네. 올라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스를.
문제는 교체한 게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사전 공시를 안 하고 교체한 게 문제인 겁니까? 둘 다 문제인 겁니까? 그쪽 주장에서는 네. 운영사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라고 고지를 하면은 네. 저희가 이 상품에 올라타는 부분이거든요. 예. 펀드라는 게 원래 예. 저희가 뭐 인덱스 펀드 이런 액티브 펀드 그런 거죠. 예. 어디로 가야 되겠다면 그 어디로 네. 가야 되는 부분에 맞는 버스를 타는 건데 이제 얘네들이 이런 걸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고시하고 기간을 두고 했다 그러면 저희도 어떤 이의 제기할 부분이 없겠죠. 왜냐하면 저희 제가 선택한 펀드가 인덱스 펀드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했던 코덱스 WTI라고 하는 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최근월물을 담고 그게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고 그렇죠. 패시브 펀드라는 개념이 자체가 그럼 그렇게 알고서 사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거 무슨 ETF야라고 하면 뭔가 설명해 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도 우리는 최근월물만 따라갑니다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이제 추종하는 이제 지수라든가 예. 이제 정확하게 뭐 최근월물이란 명시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 근차월물이라는 예. 표현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 근차월물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네. 근차월물을 추종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근차월물. 네, 근차월물. 그리고 가까운 다음 만기 선물 그 말이네요. 예,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 없었고요. 아, 다만 그게 네. 이제 그럼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최근 차월물인지 그냥 근 차월물인지 예, 예, 예. 거기에 예. 따른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상품을 살 때 이런 식으로 월물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투자 설명서나 계약서를 보고 그런 단서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월물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네. 그렇게 당해버리니까 저희가 되게 네,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과거의 전례는 없었다고 말씀을 주셨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원래 ETF는 과거에 어땠는지와 무관하게 투자 설명서 내지는 고객에게 설명했던 그 내용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패시브 펀드가 그런 거니까요. 패시브라고 하는 건 가다가 오늘은 좌회전을 해볼까? 라고 해서 마음대로 좌회전하고 그냥 손님들은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잘 갔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야말로 정해진 노선을 따라가는 게 패시브니 네. 그러니까 노선을 임의대로 변경을 한 거에 맞다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알겠어요. 이게 뭐 신유성실이라든가 뭐 투자자 이해상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6년도에 이 펀드가 처음 개설된 이후에 지금 4년 동안 그 40몇 차례 동안 동일하게 최근월물만 추종을 해왔고 예. 그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몇 년 동안 해왔으니까 투자 설명서에도 특별하게 그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충분히 이게 예측을 이렇게 투자할 때나 이게 이 정도 되겠구나라는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예. 의무로 어떤 설명해야 되는 이제 버스 노선표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이제 임의대로 하고 사후 통보란 거죠. 이미 그러니까 타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릴 때 다 돼서 딴 데 와 있는데 왜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높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삼성자산운용에 항의도 해보셨을 거고 그렇죠? 소송도 준비 중일 텐데 예. 그쪽의 입장 내지는 그쪽은 뭐라고 설명하시던가요? 이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선량한 이제, 관리자의 의무다. 예. 투자자를 보호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뭐 요 부분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버려뒀으면 많이 내릴 거기 때문에 예. 많이 내리면 투자자들이 손해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그렇게 극단적으로 내리지는 않을 만한 다른 7월물이나 9월물이나 예. 다른 걸 담아서 저희가 임의로 넣었습니다. 예. 그 말이네요. 그렇죠. 이제 뭐 사과 시켰더니 배가 오면서 이제 배가 더 맛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황정우님은 예. 그것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니 예. 제로가 되든 뭐 예. 마이너스가 되든. 그럴 거니 반등을 하면 반등은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인 것인 거죠. 10달러에 들어갈 때에는 미래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내려갈 것도 감안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네. 그 투자 설명서 상에도 100% 원금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당시 23일, 22일 그때 거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고지하고 이런 시점에서 예. 예. 충분히 위험을 인지하고 있고 위험에다가 투자한 거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이만큼 위험하니까 이만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물건을 팔고 나서 이거는 너무 위험해서 그러니까 위험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사람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든가 어떤 투자 손실을 목적으로 했다고 전혀 생각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이었는데 예. 하이 리스크는 다 먹고 이미 예, 다 갖고 받았는데 투자자 예, 입장에서는 예. 이제 하이 리턴을 추구하려고 하는 예.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 이거는 뭐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으로 예.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러니 예. 그럼 우리의 하이 리턴은 누구한테서 보상받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그 투자 설명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혹시 갖고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만기 교체 예시라 그래가지고 차 근월물로 이제 만기 교체하는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최근월물만 추종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네. 충분히 이 상품 구조 설명상에 보시면은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구나라고 이제 맥락상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알겠어요. 설명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삼성자산운용도 인터뷰를 할 테니 예. 거기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나 예. 투자 설명서에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는 임의로 예.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라는 예. 설명을 그걸 듣고 우리는 판단하는 걸로 예. 하죠. 소송에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작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한 단계입니까? 아니면 소송에 참가할 분들을 지금 모집하는 단계이십니까? 워낙 숫자가 7천 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그룹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 정의하고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법 체계상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손해배상 규정이 굉장히 약하고 예. 이게 확정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 기대가치라든가 어떤 기회비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인용됐어요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 많아서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예. 마땅치 않을 거다 그 말이죠. 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저희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한꺼번에 소송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각각 예. 하기야 사실은 모든 피해자들을 다 황정우님이 다 예. 접촉해 보신 것도 아니니 그렇죠.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쯤에서 오늘 저희 쪽에 출연하신 두 분 이외에 예, 시간 관계상 오시지는 못했는데 본인이 별도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예,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박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네.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 이제 피해자라고 저희가 칭할 텐데 투자자분들은 네네. 임의로 코덱스 WTI 원유선물이라는 ETF가 담고 있는 선물들의 그 가짓 숫자 포트폴리오를 삼성자산운용이 임의로 바꾸는 바람에 이제 투자에 손실을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박 선생님은 좀 다른 형태의 손실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들어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그게 사실 그쪽에서 파생이 된 거긴 한데요. 이제 삼성자산운용 측에서 그 22일에 그 무단으로 이제 롤오버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무단으로 롤오버를 했으면은 그 실시간으로 이제 그 송출이 되는 나브 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나브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 ETF가 현재 이제 포함하고 있는 자산들의 실시간 그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어지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예. 투자자들은 이 지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거래를 하거든요. 거래 가격과 이 나브 값이 차이가 나면 그게 괴리율인 거죠.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23일에 그 나브 값이 한 5%, 6%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제 가격보다 한, 이게 더 한 6%, 7% 정도는 더 저렴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싸게 거래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 ETF가. 네네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사면은 이제 사실 그 괴리율만큼만을 제가 안정적으로 그 원유 가격에 상관없이 네. 얻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전 투자를 했었는데 그러면 괴리율이라고 하는 건 좁혀지기 마련이니까 그러니 네. 괴리율이 마이너스 5%일 때 선물을 그 ETF를 사면 네네. 그 나중에 괴리율이 이제 사라지고 0이 돼서 딱 좁혀졌을 때 그 괴리율의 회복을 먹을 수 있는데 투자로 네네네. 다만 이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을 이란 ETF를 사서 들고 있으면 네네. 그 사이에 유가가 내려가면 그냥 그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 보는 거니까 네네네. 유가가 내려갈 때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외 선물을 파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유가 네. 변동은 나는 안 먹을 거고 잃지도 않고 네네. 먹지도 않을 거고 네네네. 오로지 괴리율 따 먹기만 하겠다 그런 투자를 네네.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를 했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사실 23일에 삼성 측에서 MTS와 HTS에서 이제 송출을 해준 그 나부값 자체가 네. 그러니까 22일 날 그 전일에 이제 롤오버를 했잖아요. 그 문제 롤오버가 22일에 네네네. 있었던 사건이죠? 예.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롤오버 된 이후의 자산으로 이게 표기를 해줘야지 투자자들이 이게 실제 자산 가치가 아, 네. 이 정도가 되는구나라고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이제 삼성 자산 측에서는 그 롤오버 를 하기 전에 그 자산 가치로 계속 나부 값을 산출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월물로 가득 담고 있을 때 그 NAV 값이
그 사이에 밤 사이에 7월물, 8월물, 9월물로 많이 섞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부값 계산은 업데이트를 안 해놨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6월물 자체가 사실 그때 당시가 이제 6월물이 되게 쌌고 7월물이 되게 비쌌고 약간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때 이제 사실 롤오버를 했으면은 사실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되게 줄어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롤오버 비용을 내버렸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반영이 안 되면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으로 상실되는 그 나부값을 믿고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알고 알겠어요. 보니까 아직 반영이 되기 전에 나부값이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추종을 하는 기초 지수 같은 경우는 S&P 인덱스를 추종을 한다라고 그 23일에 이제 공지사항을 통해서 23일 언제 내보낸지 사실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그 공지사항을 통해서 그니까 원래 실시간 자산 가치를 추정해야 하는 나부값이 그게 아닌 S&P 그거 인덱스를 추정한다라고 또 바꿔서 공지사항을 냈었더라고요. 아, NAV 값이 그 이후로는 계산법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원래 홈페이지에서 공시를 하고 있던 NAV 값의 계산 방식은 네. 그러니까 ETF가 편입하고 있는 자산들의 실시간 가치에 따라서 INAV를 송출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공시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게 그런 롤오버가 진행된 이후에는 갑자기 급작스럽게 공시를 내서 우리는 INAV를 그 실시간 자산 가치에 따라서 공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S&P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게 이거를 송출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뭐 주의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공시를 냈더라고요. S&P 지수라는 게 뭐예요? 이제 기초 지수인데요. 삼성자산운용 측에서 S&P 그 크루드 오일 인덱스가 있어요. 네. 이제 그 지수의 움직임을 최대한 추종을 하게 이 자산을 편입을 우리가 이걸 운용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내세웠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움직임을 그러면은 이제 이게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그 4월 22일 자체에는 S&P가 원래 기초로 삼고 있는 것도 걔네들도 이제 원유 선물을 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걔네들이 원유 선물을 사실 6월물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삼성 자산운용 측은 6월물이 아닌 7월물, 8월물, 9월물로 바꾼다는 거는 네. 사실 기초 지수를 따라가려고 한다는 의지도 사실 없었던 거죠. NAV 값을 가지고만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자산운용이 NAV 값을 업데이트를 나태하게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구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워졌다는 뜻입니까? 전부 다인 것 같은데요. NAV 값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기에도 그냥 일반 그 자산들의 현재 가치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산들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줘야 되는 지표잖아요. 네. 되게 중요한 지표잖아요. 투자자들 예.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이거 자체가 사실 실제 자산 가치에 따라서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엄청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그 나타나지 않은 게 23일 하루에 있었던 사고였어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 그렇습니까? 24일까지 그게 그렇게 됐었고 네. 24일 이후에 이제 25일, 26일이 아마 주말이었을 거고 27일이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27일부터는 그걸 제대로 송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대로 송출하는 거는 8월물과 9월물을 담았으면 8월물과 그러니까 9월물의 본질 가치까지 추정을 하면서 나부값을 이제 송출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좀 전에 반영하셨던 S&P 지수를 따라가네 못 따라가네 하는 이슈는 뭐예요? 아, 그거는 이제 약간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지수라고 해서 그 삼성 자산 운용 측에서 우리가 이 기초 지수를 이거를 따라갈 거고 네. 기초 지수의 움직임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1년에 뭐 상관관계가 90% 이하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저희가 기초 지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 사유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WTI 원유 선물에 대해서 야, 이 지수는 그래도 무조건 따라갈 거다라고 믿을 수 있는 어떤 지수를 삼성자산운용 측에서 제공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보죠. 삼성자산운용의 이 이번에 문제가 된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라는 ETF는 네네. 근월물 유가 선물을 계속 따라갑니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S&P 유가 지수를 따라가는 ETF였습니까? 아니면 그게 동의어입니까? 사실 그게 거의 동의어인 게 왜냐하면 S&P 지수가 근월물만 산입을 하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S&P 지수도 열어보면 네. 결국은 최근월물을 담고 있다는 네네네.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INAV 값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송출을 해주는 것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런 그런 식으로 로버를 딱 하고 나서 아직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아 우리는 예전에 이제 하던 방식이야. 이제 네. S&P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면 거의 이게 실시간으로 송출을 해 주는 방식이었으니까 네. S&P 지수를 추정을 하면서 아, 나부값을 송출을 하게 뭐 전산이 원래 구현이 되어 알겠어요. 있었겠죠. S&P 지수의 네. 네네이브 값을 그대로 보냈겠군요. 그동안에도. 네네네네. 그렇죠. 그런 거죠. 사실 그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네. 그런데 23일을 기점으로는 바뀌었어야 되는데 네네, 그쵸. 그거 안 바꾸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안 바꾸고, 사실 저는 24일에는 무조건 바꿀 줄 알았는데, 24일도 그렇게 내보내는 거 보고, 알겠어요. 사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제 전화도 사실 콜센터에 전화해, 아, 이거 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투자자들이 지금 이거 잘못 보고서 사면 어떡할 거냐, 니네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전산이 사실 뭐 이게 자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한국거래소와 뭐, 증권사와 이게 사실 다 협업이, 사실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그렇게 급하게 롤오버를 하지만 않았고, 뭐, 예를 들어 2, 3일 정도의 기간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미 전산적으로 다 준비를 해놓고서 했으면은,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걸로 미루어 보아서 그 결정조차도 매우 급박하게 네네. 이루어진 결정인 거라는 생각이 네네. 든다. 네네. 알겠습니다. 박 선생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됐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삼성자산운용이 했던 행동이 어떤 투자자에게는 도움이 됐을 것이고 어떤 투자자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반등을 기대한 걸 왜 임의로 가져가느냐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 그 도움 받은 투자자는 없습니까? 이번에 삼성자산운용의 결정에 따라서 그게 지금 시장에서 정말 황당한 경우인데 예.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이제 데미지를 받다 보니까 특정하게 어떤 순간에 어떤 이익을 본 그룹은 있을지 몰라도 투자자가 예. 이익을 봤다고 보기에는 이게 뭐 제로섬 게임이어서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회사에서는 운영 수익도 가져가고 운영하면서 그런 수익들을 많이 챙겨갔지만 투자자들은 전부 손해본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예. 다하기 위해서 예. 그 말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투자자들의 이익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예. 우리가 임의로 사전 예. 공시 없이 월물을 교체했습니다. 그게 그쪽 설명이라면 예. 사실 거기다 물어볼 질문이기도 하고 물어보긴 예. 할 텐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예.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보호라는 거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만 보호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상황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과연 보호라고 할 수 있는 건가? 현 상품은 항상 그 4년 동안 1 영업일에 이제 이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고시를 하고 네. 5 영업일에서 9 영업일 사이에 분할해서 롤오버를 하죠. 분할 예. 롤오버를 하고 9 영업일 정도만 되면은 이미 10 며칠 정도의 상관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그 기간 동안은 변동성이 충분히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변동을 하다가 그 시점에 확정이 되는 건데 예. 이제 우리는 이 변동하는 시장에서 그 변동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22일 날 임의로 그룹을 함으로써 투자 금액에 대한 손실이 확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미래 기대 가치라든가 가치가 다 훼손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였고 해더라도 미리 할 거였으면은 미리 공시를 하고 우리는 구영업일 그러니까 그 영업일까지 가기에는 네. 시장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전에 하겠다 뭐 이런 충분히 공시를 하고 해야 되고 네. 만약 하더라도 예. 이게 5일 동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WTI 그 뉴욕 선물 시장에 그 전체 원유 이제 근월물 중에 9% 10% 정도 아주 큰 손으로 가지고 있는데 삼성자산운용이 네, 삼성자산운용이 한 10%가 삼성자산운용 예. 가지고 있는 금액이 8천억이라는 금액이 이제 그 정도 포션인데 그럼 미국의 원유 설문 시장의 한 10%를 이른바 코리안들이 예,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예, 네. 그런데 그거를 하루에 일시에 던진다 그러면은 어느 시장에서도 충격이 있을 거니까 충격이고 소화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에서도 패닉셀이라든가 삼성에서 의도적으로 했다는 이제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제 하루에 대량의 매매를 했으면은 이거는 네.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 금액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하루에 전체 가치를 바꾼다는 게 했으려면 네. 나눠서 했어야 나눠서 한다? 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 그럼 알겠습니다. 네,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그 좋지 않은 비도덕적인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네.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혹시 추정하십니까?
예.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초에 그 22일날 롤오버를 하고 나서 처음 나왔던 공지에서는 이제 마이너스를 가게 되면은 이제 펀드가 청산이 되고 저희가 투자금이 0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저희가 이 투자한 이 상품은 마이너스 갈 수 있다는 거 이미 상품 설명에 설명이 돼 있고 저희도 그 리스크에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0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투자한 부분이라 마이너스가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 삼성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가게 되면 마이너스는 메꿔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네. 자기들도 저희가 인버스를 하듯이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되는데 내려가도 문제고 안 내려가도 문제인 게 그런 상품을 이제 투자하게 되면은 투자금도 들어가고 그리고 $9.3에 이제 반대매매 마진콜 얘기가 나왔는데 $9.3가 무슨 의미인가요? 그 증거금이라 그래가지고 예. 저희 가진 현물의 가치만큼 이제 이 삼성자산운용에서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납입해야 되는 돈인 거죠. 물가가 $9.3 이하로 내려가면 예. 삼성은 더 추가 보증금, 예. 증거금을 갖다 넣어야 되는 예. 부담이 생긴다는 부담이 거죠? 생기는 거죠. 뭐 풋옵션에 걸어놨다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0원까지만 손실을 우리가 책임지는 거고 0원 밑으로는 아~ 삼성자산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예, 예. 0원에 그냥 마진콜을 걸어놓으면 되는데 $9.3 이하로 내려가서 $0까지 예.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예. 9.3에서부터 0까지 떨어졌을 때 더 추가로 넣어야 되는 증거금은 어차피 ETF 투자자들이 낸 돈으로 내면 되는 거니 예. 삼성자산운용이 뭐 달러 구하기가 좀 예. 골치 아프던가 예. 그런 게 아니었으면 금전 손실은 없는데 예. 0달러 이하로 유가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예. ETF 투자자들은 그냥 손 털고 나오면 되는데 예. 청산을 이른, 하니까 이른바 깡통 예. 예. 근데 그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은 삼성자산운용이 회사 돈으로 이른바 예. 벌충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 그렇죠. 말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예. 0달러 이하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적은 9월물이나 예. 혹은 뭐 7월물이나 예. 이런 걸로 빨리 롤오버를 했다 그렇죠. 그런 의혹을 제기하신다는 예, 예. 거죠. 0달러일 때 풋옵션이라든가 저희 인버스를 하듯이 어떤 다른 옵션에 투자를 해서 아, 삼성자산은 예, 알아서 해지할 알아서 해지할 수 있었는데 이 네. 해지하기가 부담스럽다 보니 그조차도 예, 손실 가능성이 예, 예. 있으니까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본인들은 이, 그 충분히 그동안 LP라든가 이익을 충분히 누려왔는데 그 이익만 생각하지 마지막 리스크는 이제 반대로 이제 손해 볼 때에는 손해가 아쉬우니까 그래서 예. 했을 것 같다는 예.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쭉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 제가 정리를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라는 삼성자산운용의 ETF가 예. 4월에 4월 22일이죠. 예, 4월 22일.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그동안에는 6월물 그 가장 근월물을 담고 유가를 따라가다가 예. 그 다음 달 다음 다음 달 좀 많이 남아 있는 선물들로 교체를 했다. 그렇죠. 사전 공지가 없었다. 없었다. 그러는 바람에 반등을 했을 때에 수익을 못 거뒀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예. 일단 하시는 거고 삼성자산운용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유가가 마이너스로 내려갔을 때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그 과정에서 뭐 ETF의 본질 가치인 NAV라고 하는 값도 예. 며칠 동안은 혼란스러웠다. 예. 가치가 훼손돼 있었고 오늘도 공시가 안 돼 있고. 그렇군요. 그로 인해서 별도의 손실을 본 분도 있다는 얘기죠. 조금 그렇죠. 전에 저희가 예. 통화드렸던 박 선생님처럼 예. 그것은 얼마나 급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반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말씀도 개인적으로는 급하다고보다는요 준비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어떤 회의라든가 또 네. 움직임 분명히 전부터 있어 왔을 거고 왜냐하면 유가 추세선 자체가 그 며칠 전부터 계속 하방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네. 본인들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거나 어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액션들이 있어 왔을 건데 그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리고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할 것은 하방 추세 있을 때 사전에 $9.3라든가 이런 걸 고지를 해서 $10 근처에 왔을 때 사람들이 사지 않도록 사람들한테 어떤 저희 고지를 계획이나 예. 저희가 걱정하는 바는 이런 게 있으니 예. 우리는 증거금 알려주지 예. 증거금을 못 내겠다 그러면은 알겠어요. 확정적으로 23일 날 이거는 값이 손상되는 값인데 22일 날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2일 날 23일 날 구매했던 사람들은 내일 값이 반으로 떨어지는 거를 내일 반으로 떨어진다는 공지를 안 하고 물건을 판 거니까 이건 이거 본인들이 롤오버 할 거를 인지를 했으면은 이거는 분명히 알렸어야 되는 건데 예. 아마도 이게 삼성자산운용의 해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사전에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예. 그래서 미국의 미제
유가 ETF인 USO라고 예. 하는 것도 예, 이틀 전에 처음에 예, 할 때는 며칠 전에 사전 공시를 예. 했는데 두 번째 바꿀 때는 거기도 안 했다. 예. 이유가 사전 공시를 해서 우리가 6월물을 다 털고 7월, 8월물로 넘어갈 겁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6월물을 먼저 팔아야지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투자자들한테는 더 싸게 팔리는 결과를 낳게 만들고 롤오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더 커진다.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면 이제 시장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팔 거는 더 가격을 싸게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건 더 비싸게 만들어버려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만 미리 살짝 알려드리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고 사전에 공시를 하면 시장의 가격이 흔들려버리니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라는 설명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겁니다. 번지점프를 했는데 점프대 위에서 뛰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이 비유가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갑자기 줄을 끊어가지고 제가 그 어디 뭐 근처에 있는 지형지문에 부딪혀가지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 왜 니네가 줄을 끊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줄을 끊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 줄에서 밑에서 튕겨져 올라오면서 근처에 어디에 부딪힐 뻔해가지고 내가 위에서 줄을 끊어준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게 100% 맞는 비유는 아닌데. 알겠어요. 아. 네. 번지점프 위에서 10m짜리 그러니까, 줄이 15m줄 줄로 바뀐 거예요. 줄이. 이미 그러니까, 이미 코덱스 WTI 원유선물 ETF를 사신 분들은 추가 손실이 두렵기도 하지만 추가 반등 기회를 놓치는 것도 똑같이 두렵다. 그렇죠. 그런데 왜 임의로 그 판단을 그들이 하느냐 예. 그 말씀인 예, 거네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경제 정의적인 문제에서 봐도 정말 옳지 않은 행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는 친부름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개개인이 일반적으로 다 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위탁해서 하는 시장 조성자가 네. 그 시장 자체를 쥐고 흔들고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이거를 막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정의에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 금액에 관계없이 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도 그거예요. 우리는 투기를 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한 거거든요. 위험에 어떤 투자를 한 거고 어떤 정당하게 어떤 룰과 절차에 따라서 이제 경기장에 어떤 우리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 왔는데 축구장에서 갑자기 농구하자고 이제 공을 바꿔버리는 약간 그런 룰을 바꾸는 행위거든요. 임의대로. 갑의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뭐 나 운영사니까 운영사 마음대로니까 싫으면 가던가. 근데 이미 내 돈 받아놓고 지 마음대로 막 내 돈을 막 갖다가 막 써놓고 싫으면 가던가 하면은 그 돈은 이미 반토막이 나 있는데 이거 줄게 먹고 떨어져라 약간 이런 취지도 아니고 룰 자체를 파괴한 룰 브레이커거든요. 앞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어떤 룰이 정확하게 서서 경제 정의가 좀 올바르게 서야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투자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투자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의 투자 사기가 계속 만연하게 되면은 그 누구도 일반 투자자들은 이 경제 주체를 믿지 않고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의 피해자가 그 가족들과 연관된 사람과 생각을 하면은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나면은 신뢰를 할 수도 없고 시장을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정리하고 덧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은 됐을 것 같네요. 손실에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과 신뢰와 예측 예. 가능성을 깨뜨린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하실 말씀 잘 하신 것 같고 전달이 잘 된 듯해서 오늘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삼성자산운용의 입장도 같이 한번 들어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실 수 있게 저희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